안녕하세요, 신조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한번 소개를 해보려고 해요. 저는 이전 비디오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미국 미시간에서 로봇 시뮬레이션 엔지니어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한지 이제 한 4년 반 조금 넘은 것 같아요. 로봇 시뮬레이션이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모르시죠? 혹시 이런 영상 보신 적 있으세요? 자, 이렇게 로봇들이 자동차 생산 라인이나 자동화된 조립 공장에서 열일하는 모습을 TV나 유튜브 같은 데서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제가 하는 일은 이렇게 로봇들이 플로어에 설치되기 전에 프로토타입의 툴이나 파트를 3D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시뮬레이션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말이죠. 지금 보시는 영상들은 제가 직접 작업한 건 아니고요. 유튜브에 공개되어 있는 영상들입니다. 제 직업의 특성상 제가 정확히 어떤 작업을 하는지는 보여드리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저는 제품이 세상에 공개되기 전에 모델들을 가지고 작업을 하기 때문에 작업의 모든 부분이 거의 다 기밀사항이거든요. 제가 하는 일의 대부분은 자동차에 관련된 프로젝트지만 사실 이 직업은 로봇이 사용되는 작업이면 뭐 거의 대부분 관련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아까 보셨듯이 자동차의 생산 라인에 로봇들이 전부 달라붙어서 막 이렇게 저렇게 일하는 것들이나 흔한 껌 공장에 껌을 탁탁탁탁 집어서 박스로 포장하는 그런 작은 일까지도 이 로봇 시뮬레이션이 먼저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플로어에서 로봇들이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툴에 이상이 있거나 문제가 생기면 그걸 즉시 툴을 디자인하는 툴 디자이너한테 이메일을 보내고 그럼 이제 수정된 툴을 디자이너들은 저희들한테 다시 이메일로 보내줍니다. 그러면 이걸 3D 소프트웨어에 불러들여서 다시 한번 작업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다시 수정된 로봇의 툴을 가지고 문제점은 없나, 또 로봇이 위치가 전부 다 가능한가, 뭐 이런 것들을 알아본 후에 최종적으로 사이클 타임 안에 이 작업을 할수 있는가를 알아봅니다. 사이클 타임이 뭔지 잘 모르시죠? 이건 간단하게 설명하면 로봇이 반복 작업을 하잖아요. 그때 한 공정을 끝낼 때 필요한 그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한 대가 생산 라인으로 이렇게 들어오면 여러 대의 로봇이 달라붙어서 하나의 작업을 하고 또 다른 스테이션으로 넘어가서 또 다른 작업을 하고 이럴 때그한 스테이션에서 사용할 수 있는 최대의 시간이 있어요. 그걸 사이클 타임이라고 불러요. 이 사이클 타임은 각각의 클라이언트마다 다 다릅니다. 뭐 포드, GM, 크라이슬러, 니산, 토요타 뭐 이런 회사들마다 다그 라인에서 1시간 안에 최대한 뽑아내는 양이 다르기 때문에 이 사이클 타임은 항상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래도 이 시뮬레이션 작업은 3D의 가상의 완벽한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작업들이 진행이 돼요. 하지만 실제 로봇을 사용하는 프로그래머들은 이 다운로드된 소프트웨어를, 프로그램을 러닝하면서 문제점들을 찾아내고 또 거기서 문제점이 생기는 걸 저희한테 수정을 부탁하죠. 그래서 서로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뮬레이션 엔지니어로 일을 하다 보면 프로그래머로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아무래도 자신이 작업한 거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더이 프로그램을 잘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로봇을 프로그래밍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가끔은 시뮬레이션 엔지니어로 일을 해도 프로그래머의 일을 병행해야 하는 일이 생깁니다. 자, 오늘은 로봇 시뮬레이션 엔지니어가 어떤 일을 하는지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가 회사에 가서 직접 로봇도 만져보고 로봇이 어떻게 동작하고 어떤 작업들을 할수 있고 또 어떤 종류의 로봇들이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영상으로 담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간략하게 제가 로봇 시뮬레이션 엔지니어로서 무슨 일을 하는지 알아봤는데요. 어떻게 제가 하는 일이 재밌어 보이시나요? 아무튼 오늘의 영상은 이렇게 마치고요. 저는 또 다음번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바이바이. 아 맞다. 끝에 저희 회사 사람들하고 같이 코스코 갔다 온 영상 올릴 테니까요. 그냥 재미삼아 한번 봐보세요. 그럼 진짜로 바이바이.오늘은 수요일인데도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여기 보면 차들이 지금 수요일 점심시간인데 이건 말이 안 돼. 여기는 항상 장사가 너무 잘 돼요.